그래서 특히 여자분은 중개사 역할을 잘하고 소개도 잘하고 남의 물건도 잘 팔아주는데 내 물건을 잘 못 팔아. 외로움을 잘 탄다. 주색잡기 노름에 손대면 망할 수. 이번 시간에는 재물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재물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 자체가 사주가 탄탄해야 돼요. 재벌이든 큰 부자는 개띠하고 호랭이띠에서 많이 나오고 대체로 호랭이띠는 권력과 용맹,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분이 있고 개띠 성향은 사람을 많이 몰고 다녀야 돼. 많이 몰고 다니는데 남자 개띠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특히 오팔량 개띠들은 이게 오락, 도박, 이런 쪽을 좋아해서 재산을 많이 탕진하시는 분을 봤고 그 중에서도 좋은 이게 흐름으로 간다면 재벌까지가 되지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오팔량 개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또 여자로 친다면 오팔량 개띠들이 굉장히 사주가 좀 세고 서비스 쪽, 유흥 쪽에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땅 부자는 양띠들이 많아요. 양띠는 이게 이제 다 기미, 정미 이렇게 미로 나가는데 이 미 자체가 땅이에요, 땅. 또 여자 개띠가 개띠나 양띠들은 굉장히 좀 양띠는 알뜰해요. 돈이 많아도 돈을 팡팡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 중개 역할을 잘 하시고 알부자가 많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58세 갑진생 용띠는 돈을 깔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갑진생 용띠라고 해서 다 돈을 까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볼 때 갑술생 개띠도 돈을 깔고 있는 형상이고 임술생 개띠는 부동산으로 연대가 잘 맞아서 재물을 늘려가는 사주.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임술생 개띠. 경술생 개띠는 이 자체가 개강살이라 엄청나게 강하고 고집이 세고 조금 파란이 많아요. 같은 개띠라도. 근데 이제 경술생 개띠도 땅속에 돈이 이렇게 보석이 묻혀있는 형국이고 대체적으로 호랑이띠는 남녀 불문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굽히는 걸 싫어하고 고집이 세고 역마살이 발동을 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동사사방. 이것도 하면 저것도 해. 저것도 하면 이것도 해. 이런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자기 자존심 명예를 잃어버리는 건 못 참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거기에 대가를 받아야 돼요. 개띠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으면서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고 고독을 즐기려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밥도 잘 사주고 같이 노나 먹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외로움을 잘 탄다. 개띠. 또 이제 주색잡기 노름에 손대면 망할 수. 아주 이 주색으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개띠들. 남자 개띠에는 58년 개띠도 있지만 남자 개띠에 이혼율이 좀 많습니다. 이혼율이 높다. 그럼 이제 개띠 중에 이혼율이 안 높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또 욕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 개띠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활동적이고 이게 산 꼭대기 위에 가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개미처럼. 이걸 물어오든 저걸 물어오든 어떻게 세라도 다니면서 먹을 걸 물어오는 사람이 여자 개띠. 또 여자 경수생 개띠는 띠 자체가 사주가 드센 편이면서 이 신가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촉이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고독하다. 남자를 남자같이 잘 안 봐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띠들은 알뜰하고 또 이 돈을 그래도 주머 있게 잘 이렇게 모여갑니다. 어찌 됐거나. 그래서 특히 여자분은 중개사 역할을 잘하고 소개도 잘하고 남의 물건도 잘 팔아주는데 내 물건을 잘 못 팔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열띠띠 중에서 재물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